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정택동 교수님의 카오스 강연 관련해서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어릴 적에 정택동 학생은 어땠는지? 네, 저는 아주 흔한 지방 소도시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 중에서는 이렇게 막 주먹도 쓰고 아주 그냥 험악한 친구들도 있었고요. 지금이나 예전이나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또막 공부시키잖아요. 또 범생이었어요, 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대학에 올라오면서 고향을 떠나게 됐죠. 그런데 어쩌다가 이제 화학자, 그리고 전기화학자가 되셨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사실은 그 질문을 할 때마다 참 난감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뭐 화학에 관한 꿈을 키웠다거나 그런 기억이 없고요. 꿈이 막 바뀌었어요. 막 전자공학, 로봇 막 만드는 이런 사람이 되기도 싶었고, 의사가 되기도 싶었고, 무슨 유명한 정치가나 막 이런 사람이 되고도 싶었고, 막상 과를 써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전기화학을 하게 된 거는 이제 화학과에 들어왔으니까 화학을 공부하게 되잖아요. 이 전기화학이 두 가지 매력이 있었는데, 하나는 냄새가 좀덜 나고요. 농담이고, 전자나 전기와 이 화학이나 생물은 서로 좀 이질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전기화학은 그두 가지를, 화학과인데 그거를 두 가지를 함께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거는 참 신기하겠다, 저건 좀 뭔가 하면 멋지겠다, 이런 생각이 막연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종교학이나 국어미술사 공부 경험이 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깨달은 점이 있는지. 아, 뭐 깨달은 건 없고요. 이제 졸업한 다음에 이제 전공을 정하고, 공부를 했을 때는 이제 화학을 더 많이 했고 했지만은, 그 전에는 학부 시절에는 거의 그거 하러 돌아다녔던 것 같은데, 후회하지도 않고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 시절에 그렇게 한 게. 왜 그러냐면 과학도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뭘 하고 싶어야 그걸 계속 하는 동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뭘 하려고 하면, 하고 싶은 마음이 들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굉장히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돼요. 과학을 이제 연구를 계속 하다 보면 미래가 불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기도 하고, 또 연구라는 게뭐 노력한 만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요. 연구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떡하나, 나는 일자리를 못 잡으면 어떡하나, 항상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따라야 되고, 그러려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학부 다닐 때 이제 뭐 그런 종교학이라든지 고고미술사학이라든지 이런 거 하러 돌아다녔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 듣고 공부하고 했던 게 암암리에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번 강연 주제가 분석화학 수업과 혹시 관련이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네, 그 분석화학은 독특한 과목이에요. 화학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이 실험과 관련되어 있는 과학의 기본이에요. 과학이 발전을 하려면 혼자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한다고 알게 되는 게 아니고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도구가, 수단이 없으면은 불가능하죠, 과학의 진전이. 근데 분석화학이 그런 거를 해주게 하는 거예요. 어떠한 과학을 하든 결국 그런 수단에 대해서 미리 배워둬야 다른 어떠한 과학도 할수 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화학의 가장 큰 미스터리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화학의 가장 큰 미스터리는 모든 게 미스터리죠. 화학이 곧 미스터리예요. 화학은 물질의 변환을 다루는 학문이거든요. 물질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대충 어떻게 되는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정확히 무엇을 만들고 싶다든가, 또는 정확히 무엇과 무엇을 분리하고 싶다든가, 이런 것은 정작은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충은 됐지만 진정 할수 있는 것은 몇안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화학이 미스터리죠, 아직도. 화학은 물질 변화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물질의 변화는 전자의 놀음이에요. 전자가 가면 양성자가 따라가게 되죠. 이러한 전자와 양성자의 움직임이 모든 생명체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원천이 됩니다. 저를 따라오시면 그 이면을 함께 들여다보실 수 있겠습니다.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